잠깐! 경원디, 누나 오빠 진짜 도와줄게. 몰라. 나가 어떤 안호된 고람신디도 끝고장 도와줄겐 어염신게. 네가 굳이민 그냥 우리끼리 허게. 경화여도 이번 숙제가 호스 레리오난 도움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는 게. 개난, 나 친구 신디 소개하고 정헌책 정어래 넣는 거. 책광 담쌓은 우리는 어떤 거랜? 벨롱 오빤 책 하영이구난. 틀림없이 보탱. 어? 어? 야, 너네 책 시상으로 인도 허여줄 안내자 필요하지? 하하. 오빠! 벨롱 오빠 안녕. 오늘 잘 부탁하영시다. 나만 믿어보라. 그럼지? 당연하지게. 오빠 이건 무슨 책? 와, 재밌을 것 같다야. 제주도의 신화와 전설? 이건 나가 챙긴 기억이 어신디? 신화와 전설이래 넘인 됐죠. 어차피 다 맹글하는 연날 이야기일 거난. 맞다. 나도 몇 번 드러나신디 믿게 애려운 이야기란 게. 기지. 나도 이추룩 허무맹랑한 이야긴 추천하고정 안어요. 글자들 없어지는 거 봐봐. 나머지도 안 오였죠? 혼자 일어나라. 너네들 벌레 누리난 책임을 져샀지. 누구 오빠? 나 이름은 요망진이. 제주도 신화 소급 세계를 지코랜 맹을 받은 사서 로봇이여. 딱 일주일만 있으면 원래 임무를 허래 도서관으로 돌아갈 수 있으신디. 너네들이 다 망쳤죠. 혹시 우리가 신화는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 때문에 경험 거 오빠? 잘 알아심게. 경 아녀도 사람들 신디 제주도 신화가 점점 잊혀점신디. 너네가 한꺼번에 경원 이야기를 해보난 이 세계가 무너져버렴신에. 경험인 어떤 되는디? 영어나 정어나 이야기 소급 시상일 뿐이네. 흥! 아무것도 몰렴신게. 신화양 현실은 못딱 연결되어 있죠. 이디가 무너지고 사라짐이 제주도도 없어지는 거여. 무슨 거? 이게 무사히 치루터 온 거. 개나니 신화 소급 시상이민 엄청 멋지고 신기하여서 하는 거니? 너무 덥다. 해가 두 개라니. 시상은 이제막 맹그라졌죠. 해도 두 개고 돌도 두 개야. 지금은 덥지만 반대비 엄청 얼 거야. 경호고, 수맹장자네 너는 나쁜 녀석이 인간들을 괴롭혔죠. 수맹장자? 응, 하간 사나운 짐승들 모랑댕기는 아주 모수운 녀석이요. 그냥 두민 분명 인간 시상을 망쳐볼 거요. 개민, 우리가 그 수맹장자를 물리쳐서야 하는 거? 아니, 으이. 그건 천지왕님이 호실 일이라서. 너네 돌이 이와길 망치지 않으시미. 천지왕? 나 책에서 읽은 적 있죠. 천지왕님이래 놈인 옥황상제? 그분이 수맹장자를 물리쳐 사온다는 거라. 맞다. 경원이 그분이 하늘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죠. 무슨 문제가 생긴 생이라. 경원아, 너네 돌이 하늘로 올라강. 무사 경험은? 큰일 났죠. 수맹장자가 짐승들 이끌고 돌려맞힌 게. 나가 너네들 돌아온 걸 안모냥이라. 이디서 잡히면 안 돼. 나가 막을 거난 너넨 천지왕님을 설득해줘. 똥. 그것보단 무신수로 하늘까지 가지. 으아! 와! 무사 영원함수가!
어쩐지 하늘꼬장 저치로 올라가는 거야. 저기 봐봐. 우와, 멋진 게! 저리가 천지왕님이 사는 디담다이. 나, 책에서 읽은 거 다 생각났죠? 하늘에 사는 천지왕님이 지상으로 노려간 수맹장자를 혼낸 다음 총맹부인을 만난 결혼을 허였쥬. 총맹부인은 데베리형 소베리렌호는 두 아들을 낳아서. 데베리형 소베리렌호는 일름이야? 데벨하고 소베린 화릴수왕 두 개 섞던 이신 태양강도를 각각 혼어씩만 떠밑게 허였쥬. 태양도 혼화, 돌도 혼화가 된 안 인간 시상에는 그제사 팽화가 초자합젠 호는 이야기라. 어우, 똑똑하다이. 역시 책을 하영 있는 사람은 턴하네. 이까지 껐어. 개민 이대로 천주왕님이 움직거리지 않으면 큰일 났겨이. 그렇지, 사람들이 영원히 뜨겁고 언시상서 살아 살지도 몰라. 경얼 순 없쪼게. 제기강 천지왕님을 만나보게. 이디가 정말 왕궁? 놈이 썰렁한디? 맞아, 놈이 썰렁하영 추울 정도야. 경은디 천지왕님은 어디신고? 나가 한번 불러볼까? 천지왕님! 천지왕님! 뭐지? 귀신은 아닐테지? 으이그, 겁쟁이 오빠. 나가 한번 강복하라! 누구냐? 정체를 밝히라! 경어지 않으면 나가 태권도로 혼내켜! 하! 제발 소리 지르지 마라! 너무 무섭네! 나 전지왕이야! 나 일름 꼬라시는 혼내지 마라! 가줘! 에? 아지방이 전지왕님마신? 천지왕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용감하고 강한 분인 줄 알았신디. 에휴, 그 어때도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산디 용기가 모은 사라져버렸죠. 이젠 보리 옷머리도 너무 모수와. 천지왕님이 이디서 영험인 안 됩니다. 지금 시상엔 수맹장자란 호는 악당이 나타난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다. 혼자 노려강 혼을 내줍사. 수맹장자? 일름만 들어도 너무 모수와. 천지왕님, 사실 우리는 천지왕님을 도해기 위하여 멀거먼 턴세계에서 왔시다. 우리가 도해주면 예전처럼 용기형 강력한 심을 찾을 수 있을 거오다. 마자마심! 개매마심, 바로 나가 호구정 혼말이오다. 너네가 날 도울 수 있지 말이가. 어떠? 그게... 우리가 선물을 드릴 거다. 뭔딱 용기를 불러오는 물건이오다. 이건 강력한 정신력을 주는 마법의 띠. 이건 사라진 용기형 부하들을 돌아오게 맹기는 마법의 호루라기. 이건 나 비상식량, 아니 돌크로모국 맛좋은 마법의 오메기 떡이오다. 이걸 먹으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두맹장자 너희놈! 썽나왕 하늘광 땅을 다스리는 이 전지왕 앞에 무릎 꿇어라! 우와! 무시무시하게 생긴 수맹장자가 꼼짝도 못하염신게! 당연하죽게 옥황상제님인디! 전지왕님이 용기형 심을 대초장 처음을 다행이요. 오! 잘 해결했죠. 어떤 거연? 그냥 천지왕님이 용기 내지게 도와드려서. 물론 각자 소중한 물건을 포기하여서였지만 난 생일 선물로 받은 곱딱한 호루라기. 난 애끼는 검은 띠. 난 애껴먹진 허연한 오메기 떡. 경호여도 후회오진 않아요. 너네도 마찬가지 아니? 이제사 신화 속 이와기 허나가 지자리 초졌죠. 천지왕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시켜. 총맹부인을 만난 데베리형 소베리도 태어날 거요. 잘 되어신 게 개민 현실의 제주도도 괜찮은 거 아니? 그건... 고마셔봐! 뭔가 이상한디? 곧사 이와기 호나가 제자리를 초졌잖아였지?
개민, 우리가 해결하여서 하는 일이 설마 또시 있진 않은가? 당연하지. 이제 시작이오게. 제게 오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다줄 거는. 오빠, 도망갈 방법 없을 거야?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그게 제게 글라.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오. 다음 장이 넘어갈 때 꼬장 가지 않으면 영영 이 이야기에 가도정 있어서 한다. 안돼!